어서 오세요. 진짜의 만대 유튜버 유뉴메이드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자, 그건 그렇고 오랜만입니다. 자, 오시니깐 오, 뭐 말인지 알죠? 자, 그건 그렇고 자, 지금 독자님들께서는 누워서 보고 계신지 이 채널을 뭐 이렇게 똑바로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있잖아요. 바벨탑 계단 엄청 높습니다. 하늘 끝까지 신을 바라보기 위해서 제사장이 끝까지 올라갑니다. 피라미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희소성입니다. 위에는 좁죠? 밑에서 올려다보죠. 레어, 희소성. 자, 그만큼 권위를 지닙니다. 제사장이 신과 마주할 수 있도록 피라미드도 마찬가지로 파라오 뭔 말인지 알죠? 그 성당 같은 경우에도 뭐 시스타나 성당 있잖아요. 그 시스타나 성당의 권위를 볼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천장입니다. 엄청 막 화려하잖아요. 그 유럽 성당 막 시스타나 성당 뭔 말인지 알죠? 자. 권위를 상징하는 곳에 이렇게 우러러 봅니다, 위를. 자, 뭐, 누워서 저를 보면 뭐, 우러러 보는 거 수도 있는데, 자, 저는 그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동등한 눈높이, 동등한, 뭔 말인지 알죠? 자, 콜로세움 이태리 그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 보면은 2000여 전에 지어진 그 원형 경기장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 가운데를 봅니다. 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많은 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를 보는 공동체다. 뭐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 원형 경기장을 만든 이유가 그거입니다. 자, 좀 전에 말했듯이 저는 그런 권위가 아닌 다 같이 이렇게 뺑돌아서 뭐 저를 이렇게 볼순 없지만은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보지만은 이렇게 눈높이 맞춰서 진행합니다. 권위 그런 거 없습니다. 어차피 뭐 빈티지란 주제에서 뭐 권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서로 좋으면은 그게 최고입니다. 뭐 절에 산꼭대기 절에 올라가서 부처님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근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자, 부처님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우리 올려다보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자, 수평. 저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자, 독자님들과 저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뭐 제가 위에서 권위적인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아, 제가 뭐 하려고 그랬지? 아, 자, 오늘 주제,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자, 오늘 주제, 가만히 있어 보자. 자, 리나, 랭글러는, 왜 엉덩이가 쫙 벌어져 있을까요? 주머니가 포켓이 왜? 자, 랭글러도 보면 딱 벌어져 있습니다. 여기 포켓이 여기 딱 맞닿을 정도로 프론트랑 자 20세기 새벽녘 최초기 그1901그 바지를 보면은 이 바지도 엉덩이가 유난히 딱 벌어져 있어요. 역대 501 중에서 이게 최초로 투포켓 먼저 나온 거잖아요. 먼저 나온 겁니다. 근데 뭐 이제 30년대, 40년대 들어서 이게 점점 이게 모아지더라고요, 이게. 근데 왜 초창기 때는 엉덩이가 이렇게 딱 벌어져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자, 원래는 백포켓이 하나였죠. 근데 20세기 새벽녘 최초기 1900년대 들어서 포켓이 하나 생깁니다. 얘네들 리바이스 태생은 바로 워크웨어 작업복이었습니다. 포티나이너들, 광부들 작업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 도구들, 뭔 말인지 알죠? 이거 입었다고 쳐요. 이게 주머니가 이쪽에 있으면은 좀 손이 막 돌아가죠. 근데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으면은 편하죠. 공구 꺼내기가.
자, 그러나 그 후에 생긴 바지들, 뭐, 아, 이제 20, 30년대 이제 들어서 엉덩이가 이제 가운데로 조금씩 모아지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 20세기 최초요? 최초 바지는 이렇게 딱 벌어져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리바이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처음에 제가 말했던 그 랭글러나 리는 왜 이렇게 엉덩이가 딱 벌어져 있을까요? 얘네들은 워크웨어가 아닌 카우보이 태생이었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카우보이, 가만히 있어 보자. 자, 카우보이들이 말 타죠? 뭔 말인지 알죠? 말 타죠? 그러면은 여기 말 등뼈가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주머니가 만약에 여기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 또 내용물들이 말 여기 등에 깔고 뭉개져서 내용물이 다 망가져요. 자, 백포켓이 딱 붙어 있고, 랭글러나 리들은 핏이 좋아요. 뭐, 얘네, 최초 작업복, 얘네들은 작업복에 대한 통이 넓고 이런데, 리나 랭글러는 핏이 좋습니다. 핏이 좋고, 카우보이 바지라서 그런지 말탈 때,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말 여기 뼈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엉덩이가 딱 벌어졌어요. 자, 그만큼 핏도 좋은 만큼 그 대신 단점은 있어요. 자, 요거, 뭐냐? 제 독자님께서 선물하신 지갑인데, 자, 요거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지랄 같아. 뭔 말인지 알죠? 아주 지랄 같아. 아주 잘 빠지지도 않고, 가령, 뭐, 담배 같은 것도 들잖아요? 그냥 이렇게 다리 구부리는 순간 이렇게 담배 다 구겨져.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러나, 그, 일반적인 뭐, 리바이스 너무 이렇게 딱 벌어진 거 말고, 얘는 그나마 통이 있으니까, 뭐, 담배 부러지지 않고, 주머니 넣다 빼기 편합니다. 통이 있으니까. 아무리 엉덩이가 이렇게 백포켓이 아무리 이렇게 빡, 딱 벌어져 있어도, 자, 얘가 이제 가운데로 조금씩 모아질수록, 뭔 말인지 알죠? 이게 껐다 빼기가 더 수월해요. 자, 그러나, 요거는 제가 말했듯이, 아주 지랄 같아요, 아주. 그리고, 어우, 이거, 자, 백포켓에 넣었어요. 핏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쫙 달라붙고 핏은 좋아요. 핏은 인정해 진짜. 근데 엉덩이가 툭 튀어나와 보여. 뭔 말인지 알죠? 다 이렇게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근데 이거는 뭐 리와 랭글러만의 매력이고, 또 리바이스는 또 리바이스의 매력이 있고, 리와 랭글러 뭐 카우보이 바지들인데 그중에서 뭐 우열을 따지자면은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소녀시대가 좋아, 원더걸스가 좋아. 뭐 그런 질문, 넌센스한 질문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 매니아들, 뭐 랭글레 매니아들 따로 있듯이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아무런 논쟁 의미가 없어요. 아직도 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나요? 자, 그리 어렵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 보자. 그 리바이스 이거 90년대 리바이스 이거 506인데, 이거는 리바이스 코리아 제품인데 이거 보세요. 엉덩이가 딱 벌어졌죠. 자, 예, 제가 이거 잠깐만 한번 입어볼게요. 잠깐만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잠깐만 눈 감아 주세요. 제가 빨리 한번 갈아입어 보겠습니다. 그 저희 뭐 고등학교 90년대 그때 97년 6년 그때 수학여행 갈때 우리 반 아이들들 거기다가 막509 리바이스 막512 그렇게 통넓은 바지가 유행했었어요. 힙합 바지들. 자, 이거는 뭐 512나 509보다는 그렇게 통을 막 힙합 정도는 아니고, 이건 약간 레귤러인데 또 506만 해도 매력이 있는데, 506도 뭐 505도 그렇고 다 라인 다 디테일이 조금씩 다 틀려요. 자, 이거 아까 말했듯이 이거 엉덩이가 딱 벌어졌죠. 그럼 뚱고 여기 제대로 끼는 거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백포켓도 저 이거 일부러 힘든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불편해요. 게다가 백포켓이 여기 요크에 딱 붙어 거의 붙어 있잖아요.
자. 근데 또 이것만에 또 이렇게 옛 추억이 떠올라서 하는 건데, 하는 말인데, 그냥 이 바지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은, 이게 백포켓 엉덩이 딱 벌어진 거, 말 그대로 똥꼬치기 끼는 거 너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리나 랭글러도 그렇고, 이게 조금씩 모아졌다면 좀 덜한데, 그렇다고 이 백포켓이, 뭐랄까, 그 80년대 초반 리바이스 보면은, 그8350인데 보면은, 역대 501들 중에서 백포켓이 유난히 작아요. 백포켓이 작으면은, 뭐랄까, 엉덩이가 좀 이상해 보여요. 그렇다고 백포켓이 너무 크면은, 또 그렇고, 그냥, 백포켓 크기가 딱 그냥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백포켓도 너무 이렇게 딱 벌어져 있는 것보다, 너무 이렇게 안으로 모아져 있는 것보다, 그냥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딱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 백포켓 너무 이렇게 극명하게 딱 벌어져 있으면은, 뭐, 리나 랭글러도 그렇고, 뭐, 이 바지도 지금, 뭐, 그런데, 스투피드, 폴리시, 어리석고 멍청해 보인다. 뭔 말인지 알죠? 그 서양 사람들, 서양 애들은 뭐 키가 크고 뭐 비율이 좋으면은 뭐 아까 리 입었듯이 막 이렇게 카우보이 핏 제대로 나요. 그 제임스 딘 봐봐요. 리 입었을 때 얼마나 멋있어. 그 빨간 잠바 빡딱 입고 그냥 리청 바지에다가 흰티딱 입었는데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우리 동양인들이 이렇게 엉덩이 딱 벌어지고 입으면은 모르겠어요. 그걸 소화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플리시, 스투피드. 근데 나름대로 또 백포켓 벌어진 것도 매력 있고 저리 같은 거나 랭그러는 이렇게 붙으면서도 백포켓이 딱 벌어졌는데 요거는 약간 통이 있으면서도 이건 딱 벌어져서 또 요것들만의 또 매력이 있고 또 엉덩이 이렇게 딱 벌어진 바지도 뭐 있을까요? 지금 내가 귀찮아서 꺼내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N3BP 뭔 말인지 알죠? 그것도 제가 블로그로 이렇게 포스팅했는데 그건 요크가 없어서 내가 펜으로 막 긋고 그랬어요. 요크 없으면은 너무 민망해 여기가. 요 라인이 없으면은 엔지니어드진도 그렇고 요 라인 요크 요거 뭔 말인지 알죠? 자 요크 중요합니다. 그리고 브랜드에 따라서 요크 막그 면적도 틀려요. 여기 넓은 브랜드도 있고 여기 좁은 브랜드도 있고 아예 없는 브랜드도 있고 뭐 별거 다 있는데. 다 매력이 다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백포켓, 그 위치, 그리고 리나 랭글러는 왜 엉덩이 이렇게 딱 벌어졌는지, 백포켓 사이 간격이, 또 리바이스는 초창기 때왜 이렇게 딱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30년대, 40년대 들어서 엉덩이들이 다시 조금씩 모아지고 백포켓, 왜 그랬는지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 누워서 보면은 저렇게 우러러보는 게 아닌, 자, 아까 요구했듯이 지금 수평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린 지금 동등합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우린 서로 지금 의견을 교환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댓글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댓글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진짜야만 돼. 자,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럼 부디